국민TV 시사토크 맘마이스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영진이고요. 네, 저는 최욱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본격적으로 오늘 맘마이스 시작을 해야죠.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요. 탈핵 에너지 집행위원장이시기도 하고 또 동국대 의대 교수시기도 한 김익준 교수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이 원자력이라고 불리지만 실은 핵이라고 해야 마땅한 핵에 있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라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바로 우리 김익중 교수님. 예. 아니 근데 그 탈핵, 핵발전소와 이 의과대학은 어떤 연결고리를 찾기 어려운데 특이하시네요. 특이할 건 없습니다. 아, 특이할 건 없습니다. 아니 방사능에 오염되면 의대로 그렇죠. 와야지. 의대병원으로 그렇죠. 와야지. 안 그런가? 네, 핵발전소 위험하다는 게 방사능 때문입니다. 방사능은 의학적인 문제고 그래서 건강 문제가 없으면 원자력은 안전해요. 사고 나도 뭐 이렇게 빵 터지는 거 아니잖아요. 네. 방사능 오염 때문에 건강 영향 생기니까 그래서 의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신고리 56호기가 사업 전면 중단이 됐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공약을 탈원전 공약을 네네.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오래된 원전 다 닫는 걸 해야 되고 새로 안 지어야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살살살 원전 개수가 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규 원전을 안 지으려면 하여튼 제일 좋은 거는 신규 원전 건설이 딱 끝나고 다음 원전 건설하기 전에 이때 딱 끝내주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계속 짓는 중이거든요. 네네. 어느 시점을 잡더라도 짓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딱 끊으려면 어쩔 수 없이 지금 건설 중인 원전을 끊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미 투입된 돈도 적진 않겠죠? 예,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조 원 넘는다는 얘기도 있고. 이미 투입된 거예요? 예. 그럼 그 돈은 그냥 날라간 거예요? 그걸 매몰 비용이라고 하죠. 예, 예 매몰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네. 그럼 요리코기가 다시 건설 재개가 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공론화를 한다고 하니까 네.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아마 따르지 않을까. 그 공론화위원회가 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네. 국민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찬성 측 반대측 얘기를 다 듣고 그다음에 어떤 의견을 토론을 한 다음에 의견서를 내면 그걸 이제 존중해서 네. 정부에서 아마 결정을 하겠죠. 아, 그러면 이 핵발전 사업이라고 하는 게 국책 사업입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왔죠. 정부가 안 한다. 그러면은 안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건설했던 그곳은 어떻게 뭐 찜질방이라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어떻게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클 거예요. 네. 찜질방 하기에. 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웃을 일이 아니에요. 네. 이것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지금. 찜질방 만들자고. 2조 원 들여서.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무책임하게 그렇게 하지 말자고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를 이제 중지하고 그리고 이미 이제 수명 다 된 원전 수명 연장했던 거 네. 이거 중지하고 해서 앞으로 살살살 원전 개수를 줄이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신 거고 지금 대통령 폼으로 봐서 약속하신 거 다 할 폼인 것 같아요. 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솔직히 공론화하면은 그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텐데 지역 주민들 중에 아 기왕 2조 드린 거 그냥 끝까지 다 지읍시다. 네. 누가 그러겠어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 교수님 그럴 수 없다. 뭘 자꾸 조작하려 그래? 장단을 좀 맞춰주세요, 교수님.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에게는 또 국민의당이야 위험하니까 이렇게 보상을 받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아, 예, 예. 지역 주민이라고 해서 똑같은 의견은 또 아닙니다. 그래. 아 그러면 지금 핵발전소 만들자라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익이 네. 걸려 있는 분들은 그렇죠. 찬성을 하죠. 그런데 네. 네. 뭐 삼척에서 예전에 주민 투표했을 때는 뭐 아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율로 반대가 많았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이 이제 없던 지역에 새로 들어가면 네. 그러면 당연히 다 반대하죠. 네. 근데 이미 원전이 있는 지역은
기왕 베린 몸 이런 심리가 생깁니다. 아니면 뭐 꼭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원전이 생겼어요. 이미 기존에 그랬는데 사실상 우리에게 큰 피해가 안 보여요. 그러면 하나 더 생겨서 지역 발전 시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예. 이제 제가 기왕 베린 몸 베린 몸까지는 아닌데 그분 생각 피해는 없을 수는 없어요. 원전에서는 계속 방사능이 나옵니다. 공기 중에 나오고 바닷물에 네. 나가고 해서 원전 주변 사람들은 오염이 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직접 조사한 결과인데 네. 원전 주변에는 암 환자가 좀 늘어요. 딴 데보다. 아. 그래서 그 중에 지금 한 명이 예, 소송을 해서 이겼죠.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자기가 걸린 암이 갑상선암인데 이게 한수원 잘못이다라고 예.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뭐 극소량이라 하더라도 일단 방사능이 누출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지난번에 고리 원전 근처에서 무슨 해양 심층수를 건지고 거기서 낚시대회 열고 그게 문제죠. 그래서 그 해수담수화 사업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왜 하필 원전 앞에서 하냐 예.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 이걸 반대하고 해서 예. 지금 거의 홀딩돼 있습니다. 아. 주민들이 뭐 결사적으로 반대해서 예. 근데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핵발전소가 반드시 없어져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이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많은 학자분들이 또 반대 예.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자력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네. 경제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원자력 때문에 무슨 이익을 봅니까? 어차피 전기 나오는 거죠. 전기 원자력 말고 더 안전한 방식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잖아요. 가령 전기료가 좀 싸진다든지 그런 건 있지 않겠습니까? 전기료가 쌉니다. 근데 이 전기료가 지속가능한 전기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자력이 지금 굉장히 싼 걸로 평가되어 있는데 네. 너무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지금 들어가는 비용은 계산합니다. 근데 앞으로 들어갈 비용을 별로 계산을 안 해요. 그러니까 원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폐로해야 되죠. 네. 그 비용 제대로 계산 안 합니다. 네. 사고 나면 수백조 원의 돈이 들거든요. 그거 제대로 계산 안 해요. 그다음에 고준위 핵폐기물 10만 년간 보관해야 돼요. 그 기술도 없어요. 그거 얼마나 들지도 몰라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반영하는 선진국에서는 비싸다고 평가해요. 근데 한국은 이거 다 계산 않고 싸다고 평가합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이 이 국민 앞에서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된다. 핵발전소는 계속 이어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오직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원전의 그 단점,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그 지금 동향,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질 않아요. 네. 철저히 비밀에 가려져 있습니다. 지금 세계 원자력은 30년 동안 지금 성장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사양산업입니다. 선진국들이 손 쭉 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알고 있는 국민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왜 30년 동안 원전에서 손 뺐냐. 그 사이에 유럽하고 미국 합해서 한 40개 정도 원전을 없애버렸거든요. 짓는 것보다 없애는 게 40개나 더 많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선진국에서 계속 이양돼서 그다음에 아시아의 개도국으로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선진국이 왜 손 빼고 있었냐 수십 년간. 이거는 경제성, 위험성 이런 거 고려해서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잘 없어요. 아. 미국은 저 34년 만에 재가동했다고 지금 난리던데. 34년 만에 처음으로 한 개 짓기로 했죠. 네. 재가동이 아니고 30년 만에 한 개 짓게 한 개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34년 동안 한 개도 안 지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짓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미국에서 원자력을 경제성을 평가할 때 특히 주목하는 게 사고 위험하고 사고 이후에 발생할 그 비용 이것들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보면 태양광 풍력보다 더 비싼 걸로 평가해요. 원자력이 제일 비싼 걸로 평가해요. 아, 제일 비싸다고요? 네, 오히려? 그래서 안 짓는 겁니다. 사고가 날 경우엔? 사고가 안 나도 네.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비용, 네. 그다음에 평소에 방사능 나오는 비용, 건설 비용, 폐로 비용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네. 그런 것들 다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성 문제입니다. 안전성이라는 건요. 50년 정도의 원전 역사에서
계속 안전성이 증가해 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안전 기준이 계속 강화되어 왔습니다. 네.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엄격하게 네. 안전 기준을 지금 해놨거든요. 안전 기준을 높이면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안전 설비들을 해야 돼요. 돈이 듭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높아질수록 경제성은 나빠지거든요. 미국은 안전 기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옛날보다 엄청나게 비싸졌어요. 설비들을 계속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안전성 문제를 희생하면 경제적인 발전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지금 있는 원전들 좀 뭐 과감하게 좀 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뭐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이런 걸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왜 안 합니까? 여태까지 안 해왔죠. 네. 지금부터 할 겁니다. 아, 그럼 문 대통령이 네. 지금부터 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 이전에는 하겠다라는 정권이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겠다 말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질 않았죠. 왜냐하면 원전 마피아들 때문에. 핵 마피아들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핵 마피아가 도대체 누굽니까? 마피아는 막 사람 죽이고 막 사기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네. 마피아는 나는 저는 안 쓰고 그냥 핵 산업계 이렇게 부르는데요. 핵 산업계. 핵 산업계는 크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원전 짓는 과정에 참석하는 회사. 건설. 그렇죠. 이권이 연결된 분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원전을 운영하는 회사. 그다음에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원전을 폐쇄하는 회사. 그다음에 우리나라 공단으로 돼 있지만 핵 폐기물을 관리하는 곳. 이 전체가 이제 원전과 관련된 산업계거든요. 원전 건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큰 시장인데 건설 회사가 대부분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원자로 만드는 회사가 상당 부분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 중에 지금 대부분을 현대건설이 지었죠. 현대건설, MB. 그렇죠. 네. MB. 일부를 삼성건설이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와 삼성 이 두 개 건설 회사가 제일 큰 몫을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원자로 만드는 회사 두산중공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수력 원자력이 이 원자력을 운영을 하죠. 야, 그게 이제 핵심적인 산업계라고 봅니다. 그 대기업들이 다 연관돼 있으니까 이 대기업들 광고를 받는 신문들 이런 데는 뭐 당연히 핵산업 이거를 지지하겠네요. 예, 그거가 정말 저는 의심이 돼요. 뭐 확인한 바는 없지만, 예. 예, 그 커넥션이 굉장히 의심이 돼요. 또 이제 핵발전을 떠받치는 주체들 중에는 또 교수님들도 꽤 계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핵산업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학계가 있습니다. 학계. 예. 아. 그리고 이 원자력 학계는 엄청나게 큽니다. 예, 지금 이제 정부의 미래부 그 연구 예산 중에서 1년에 5,600억 정도가 원자력이에요. 5,600억 정도. 600억. 예. 와. 1년에. 그리고 재생 가능 에너지는 다 합해서 23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와, 차이가 그러니까 이제 재생 에너지의 20배 정도의 예산을 연구비로 쓰고 있는 거죠. 그 돈을 누가 주고 누가 쓰는 거예요? 정부가 주고 교수들이 쓰는 거죠. 1년에 5,600억을요? 예. 연구소도 있고 네. 뭐 대학 교수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돈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원자력계는 정부로부터 엄청난 특혜를 받아왔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학자들이 핵발전소는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죠? 네, 낼 수밖에 없죠. 어. 여태까지 있었던 그 특혜들이 이제 줄거나 없어지거나 할 가능성이 커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마 좀 그러니까 핵발전과 관련해서 되게 이 그 교수들이 그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은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아울러 이렇게 핵을 대책 없이 없애려고 한다면은 나중에 이제 전기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걸 또 계속 이렇게 막 발전을 네. 시키는 분들 아닙니까? 가장 심각한 게 제대로 된 데이터들을 내놓지 네. 않았다라는 거고요. 자기도 그냥 뭐 네. 자기들이 그럴 거면은 꼭 그렇게 될 것처럼 얘기를 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 내용이 네. 너무 친원전적으로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살펴보면요. 우리가 내는 그 전기요금 중에서 1년에 네. 100억 정도의 돈을 네. 원자력 문화재단이라는 데 보냅니다. 이 원자력 문화재단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낸 돈 가지고 운영하는 거죠. 근데 이 원자력 문화재단이 하던 일이 뭐였냐? 1년 내내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내용 바꾸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무슨 교과서를 어떻게 바꿨다? 작년에는 뭐 바꿨다? 이게 지금 원자력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가면 쫙 실적으로 나와요. 아이고.
근데 이게 이제 아주 시스테믹하게 초중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원자력은 필요하다, 위험은 관리할 수 있다, 경제적이다, 그리고 대안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전 세계는 이미 탈원전으로 이미 틀었어요. 특히 선진국들은 30년 전부터 탈원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철저히 국민들에게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럼 마치 전 국민이 원자력은 미래 산업이다라고 생각하도록 교묘하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그 출중한 실력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홍보를 해왔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원전이 없어지면 그에 대체할 만한,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를 안 쓰지 않는 이상 뭔가가 이제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가능한 발전이 뭐 물론 이제 재생에너지 말씀도 하시겠습니다만 그 에너지 양 자체가 이제 많지가 않으니까 예를 들면 화력이나 수력 같은 또 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죠. 가스로 가죠. 가스. 가스가 뭐야? 가스. LNG. 네. 그것도 화력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그 화력입니다. 아, 그 화력이었나? 그게? 네. 일단 수력인 줄 알았는데. 이미 제가 이제 선진국들은 30년 전부터 그 길로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예. 선진국들이 지금 어떻게 전기 만들고 있는지 예.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 70%가 화력이고 30%가 원자력입니다. 70이 화력이에요? 예. 화력 중에는 이제 석탄, 석유, 가스가 이제 들어있는 거죠. 얘네도 미세먼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산화탄소 많이 나오고 미세먼지 나오고. 이것도 건강에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석탄하고 지금 원자력하고 네. 그다음에 가스 이게 이제 제일 많은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네. 재생 가능 에너지가 25%쯤 돼요. 우리나라는 한 1%밖에 안 되지만. 네. 그러니까 전 세계 평균을 보면 네. 원전 전기가 10%인데 네. 그 2.5배인 25%를 재생 가능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 풍력, 재생 에너지라는 뭐, 것은 뭐 태양광, 수리. 풍력, 지열, 수력 예.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자연 에너지. 전혀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는 그런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비용이 공짜죠. 햇빛, 바람 다 공짜 아닙니까? 네. 이제 국산 에너지고 이런 장점이 있는 재생에너지에다가 엄청나게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사이에 이제 그런 변화가 있었던 거죠. 원전하고 화력은 살살살 줄이고 특히 석탄은 줄이고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늘리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재생에너지가 워낙 적기 때문에 예. 전 세계 꼴찌 수준이거든요. 예. 워낙 투자를 안 해서 예. 그래서 당분간은 가스 화력을 좀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가스 관련 주식을 좀 사놓으면 그거야 뭐 재미가 좀 예, 그거는 뭐 본인 마음이신데 가스 화력이 그래도 석탄보다는 훨씬 친환경적이더라고요. 예. 보니까 미세먼지는 훨씬 적고요. 예. 한 10분의 1 이하로 적고 이산화탄소도 절반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가스 화력이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좀 친환경적인 거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죠. 태양력은 어떻습니까, 교수님? 그 저 효력이 효율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네. 태양광은요, 굉장히 지금 전 세계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는 비쌌어요. 예. 근데 한 10여 년 전부터 이 값이 확 떨어져가지고 예. 지금은 미국에서 원자력보다 훨씬 싸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아마 10년 정도 지나면 석탄보다 더 싸다 이렇게 평가될 겁니다. 계속해서 요금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태양광으로 만드는 전기가 원자력을 살짝 넘어섰어요. 어이구, 근데 조금 벌써요? 지나면 원자력이 두 배 이렇게 갈 겁니다. 지금은 풍력이 좀 더 많아요. 태양광보다. 네네. 근데 좀 지나면 태양광이 아마 풍력보다 더 많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짐작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프로그램의 흥행을 위해서 제가 질문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저 현대건설 얘기 잠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MB라고 외쳤습니다. 예, 예, 예. 이 대한민국이 유독 핵발전소가 많고 그쪽에 의존적이었던 이유가 MB와의 연관성 요거 좀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내 주면 고맙겠네요. 연관성 당연히 있지요. 지금 우리나라 원전이 26개 있거든요. 지금 짓고 있는 것까지 다 합하면 30개인데 그 중에서 20개 이상을 네. 아마 현대건설에서 지었을 거고 네. 그 중에 15개 정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 회장하고 있는 동안 지었을 겁니다. 아!
존경하는 보리스 존슨 총리님, 패트리샤 에스피노자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님, 정상 여러분, 글래스고의 뜻갈나무 숲은 사람과 동식물이 어울려 사는 신화의 세계로 우리를 이끕니다. 자연은 오랫도록 우리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연을 위해 행동하고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COP26이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의 지구 온난화를 막고 기다려준 자연에게 응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연을 위해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가 먼저 손을 잡읍시다. 지구를 위해 더 일찍 행동하지 않았다는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